안녕하세요. 너와 나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은퇴자 작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세 번의 시간 동안 정말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그렇죠. 아니 세계 경제를 이끄시는 분들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 석학 세 분을 모시고 네, 모시고. 그들의 뭔가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좋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모실 석학은 이제 대니얼 카너먼이라는 분이죠. 혹시 대니얼 카너먼 알고 계신가요? 그냥 뭐 뉴스를 통해서 가끔 이제 뭐 은퇴나 경제 이런 얘기 할 때 주로 많이 듣게 되신 분이죠. 이분은 제가 좀 좋아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그 경제학자인데 이분이 왜 의미가 있냐? 이분은 인간의 심리를 경제에 전문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는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죠. 그쪽을 이제 거의 창시하신 분입니다. 창시자라고 그 이론으로 이제 또 그 경제학의 한 획을 그으신 그런 분인데 이런 인간의 뭔가 심리, 인간이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뭔가 합리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니얼 카너먼은 정말 그럴까? 인간의 핸들 그렇지 않던데? 라고 해서 인간의 심리를 적용한 경제학을 설명하신 분은 유명한데 오늘 그분이요. 그 노후 준비에 대해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해서 은퇴 전략가님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은퇴 설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일단 그분은 이제 우리 사실 인간의 심리가 가까운 것과 먼 것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먼 것보다는 가까운 걸 하기 때문에 은퇴를 싫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멀리 그 멀다는 얘기가 우리가 직장생활 막 시작했다면 은퇴할 시점 예를 들면 60대까지 하면 30년이라는 시간이 되는 먼 시간 즉 먼 곳에다가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어떤 그런 은퇴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가끔 부딪히잖아요. 갑자기 자동차를 한 대 사야 된다든지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저걸 어떻게 꺼낼까? 이런 거에서 항상 사람이 심리적으로 진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 있는 상품에 묻어두는 어떤 그런 게 좋다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추천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게 보통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 이제 회사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제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제 같은 게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런데 공제 프로그램이 과거에는 어땠냐면 한번 가입하면 퇴직할 때까지 못 찾았어요. 군인 공제가 특히 그랬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얘네가 약었어요. 바로 이제 이 대니얼 카너먼이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놔두니까 공제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나갈 때 한 30명이 너무나 많은 돈을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복리에 복리를 누르니까 가만 보니까 손해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 심리를 찾겠고 중간에 부분 해약 제도를 둔 거예요. 그때 얼마 더 항의를 했겠습니까? 중간에 찾으려고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에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온다면 중간에 얘네들이 이게 한 30년 동안 찾아야 되니까 돈은 쌓였는데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을 해준 거야. 그럼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넣은 돈을 대출하고 이자까지 내야 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항의를 하니까 그래 너 잘 됐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 해약하게 해줄게. 예를 들면 이제 뭐 100부자를 내가 뭐 5천 원, 만 원씩 넣었다라면 뭐 한 100부자 들어갔으면 한 30부자 찾아가지고 중간에 자동차 한번 바꾸고 대부분 또 이게 이거 아내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남편이 직장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실제 사례입니다. 이제 한 100구자를 넣고 있잖아요. 그럼 중간에 몰래 한 30구자 해약해요. 그리고 바로 그 달에 이렇게 되면 똑같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아내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금액이 너무 많이 되면 이 사람이 중간에 해약해 먹었는지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즉 이건 뭐냐 하면 이 대니얼 그 카너먼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건데 이 유혹으로부터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공제를 이용할 때 사실 이제 처음에 막 결혼하고 나서 이게 사실 생활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하죠. 근데 거기에 딱 맞춰 살았는데 이걸 계속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넣어놓으면 좋은 줄 알아. 그쵸. 근데 그때까지 견디기가 어려서 어떻게 했냐면, 1년에 한 번씩 이제 공무원이나 직장에 호봉이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한 호봉이 몇만 원 올라요. 네. 그 다음에 또 매년 급여 인상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인상 폭 플러스 네. 한 호봉이 오른 금액만큼을 무조건 자동이체를 해가지고서 공제에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거 올해 좀 오르면 뭘 해야지 했는데 네. 작년에도 문제 없이 살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조금 미래를 생각한다면 올해 몇만 원, 한 10만 원 안팎에 올리는 돈도 또 그냥 거기다가 자동이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먼 미래를 보는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니얼 카네만 결국은 인간의 심리가 맞아요. 먼 미래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죠. 자꾸 뭐 노후 자금 쌓아두더라도 중간에 자꾸 헐어버리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돈을 넣어두고 잊으라는 게 말의 핵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즘은 또 은행권 찾아보면 과거에 이제 저희가 뭐 재형저축 이런 거 들었을 때는 5년짜리 상품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금리도 높았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손해야. 5년짜리 상품이 거의 사라졌어요. 대부분 다 2년, 3년 만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이제 그 대니얼 카네먼이 이야기하는 게 맞는 게 오래 버티면 좋은 건 누구나 알아. 근데 은행권에 생각하면 거꾸로 자기들 손해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단기 상품 위주로 해주고 인간의 심리도 5년 너무 길잖아. 그쵸. 5년 어떻게 기다려. 그쵸. 보통 2, 3년 하면 딱 뭔 일이 발생하나 하면 보통 우리가 뭐 2, 30만 이렇게 적금을 넣잖아. 딱 소형차 한 대 바꾸기 좋을 만큼의 금액이 딱 모인다. 3년이면. 그러면 이제 해외여행을 갈까? 뭐 유럽을 한번 갔다 올까? 아니면 자동차를 바꿀까? 이 유혹에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은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장기 상품을 선택해라. 그리고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 공제 상품을 이용하면 굉장히 은퇴할 시점까지 넣어놓고 잊어버리면 사실 가장 좋은 거라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 하나 가입하면은 그렇죠. 만기까지 붙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중간에 꼭 이제 해약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보험사만 돈을 버는 거죠. 맞죠. 그 대니얼 카네먼은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노후했을 자금을 이제 넣어두고 내가 노후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그렇게 넣어둔 돈을 자동적으로 뭔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에 뭐 가입을 하든지 전문가한테 맡기든지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제 장기 상품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1년짜리 넣어놓은 상품도 보면 1년을 따져보니까 5천만 원 기준으로 약 한 159만 원 이 정도니까 일반적인 은행에다 예를 들면 자기 통장에다 가만 놔두면 1년 지나도 10만 원도 안 늘어요. 만 얼마 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10배 이상 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자기가 너무 오래 묶어놓지 않더라도 은퇴한 사람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목돈도 조금 장기적으로 운영하면 그래도 안전하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은퇴 시점까지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노벨 경제학자 대니얼 카네먼에게 노후 준비를 묻다라는 그렇죠.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경제를 잘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인간의 심리를 딱 꿰뚫어서 그렇죠. 어떻게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노후 준비할 수 있는지 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너 하나의 은퇴학교는 경제, 주식, 부동산,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너 하나의 은퇴학교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